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김효수입니다. 오늘 제3회 BCC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BCC는 BioVenture Competition and Congress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미래의학연구재단이 3년 전부터 준비한 행사입니다. 미래의학연구재단은 창립된 지가 한 7, 8년 되고 있는데 그 모토가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융성시키겠다. 그 수단으로서 바이오 벤처 분야를 키우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기부에 승인한 공익재단입니다. 그래서 미래의학 연구재단에서 그 사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BioVenture Competition and Congress 행사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 3회째로서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할 텐데 오전의 파트는 BioVenture Competition인데요.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가지고 최종 파이널리스트 6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팀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께서 심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시상식을 할 거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는 BioVenture Congress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툴이 BioVenture를 창업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지식이 일천하다 보니 많은 과학자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액티브한 과학자뿐만 아니고 미래 과학자인 뭐 생물학도 또는 대학원생들한테도 상당히 귀중한 지식이 되는데 그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세션인데 오늘도 1, 2부로 나눠서 1부에 4개의 아이템, 2부에 3개의 아이템으로 바이오벤처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으시니까 5시 반 동안에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